안녕하세요 여러분, MC설아입니다. 지금 미국 텍사스 시간 밤 10시 40분입니다. 제가 이 야밤에 갑자기 왜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? 바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탑 듀오 그룹상을 수상했습니다. 그래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를 보느라 잠도 못 자고 있었는데 물론 상을 탄 것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탄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너무나 멋있는 우리 방탄에 대해서 좀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바로 그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는 정말 큰 미국의 시상식에서 방탄이 미국의 기라성 같은 가수들을 제치고 피날레를 장식을 했습니다. 두 곡을 했는데 이번에 그 새롭게 발표된 앨범이죠. B라는 앨범에서 Life Goes On 타이틀곡을 했고요. 그리고 다이너마이트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바로 어디서 했느냐. 한국 잠실 주경기장에서 네, 라이브로 했는데요. 그게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. 근데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거지만 우리 동포들은 서울의 어떤 주경기장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강의 그 멋있는 모습과 그 자동차 막 다니면서 그 서울의 야경이 나오고 불꽃 막 터지는데 와 너무너무 멋있고 가고 싶더라고요. 서울이 막 그립고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해외 동포들의 마음인 거고 저는 이제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다 TV를 시청을 하면서 마지막 피날레가 그 방탄이 나오는 것도 한국 가수가 큰 시상식 미국 시상식에서 한국 가수가 피날레 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잠실 주경기장의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. 그래서 방탄 항상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울을 그리고 한국을 홍보하고 있거든요. 정말 애국 소년단입니다. 방탄이 이번에 주경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 때 당연히 아무도 없었을 텐데 어떤 IT 기술, 한국이 가진 IT 기술을 이용해서 그 아미밤 같이 막 그 보랏빛으로 물든 거 다 IT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레이저를 하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. 정말 리얼하고 너무 멋있었고 또 마지막에 그 서울의 야경 딱 보여주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미국인들이 아 진짜 서울 멋있다 한국 멋있다 그리고 IT 기술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와 너무너무 예 그래서 더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방탄과 빅히트가 네 고맙게 많이 느껴집니다. 내일 아침에는 또 굉장히 유명한 그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미국 굉장히 유명한 아침 모닝쇼인데 거기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야 돼요. 저는 자겠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미국에 있는 분들은 굿나잇, 한국에 있는 분들은 오늘 화이팅 하세요. 와 눈 막 충혈됐어.